주수의 러브샷 코드와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연주 전에 세 번째 칸 3프렛 카포를 끼시고 연주가 시작됩니다. 네. 그리고 코드가 크게 A마이너 나오는 코드를 보시면 A마이너 1프렛에서 2번, 2프렛에서 4번, 3번 A마이너 그 다음에 F코드 네. F코드 뭐 하이코드 잡으셔도 되지만 이 F코드 1프렛 2번, 2프렛 3번, 3프렛 4번 그 다음에 엄지로 F코드 그 다음에 E코드 2프렛에서 3번, 2프렛에서 5번과 4번 2 자, 그 다음에 D마이너 1프렛 1번, 2프렛 3번, 3프렛 2번 네, 이렇게 코드가 나오고요. 네. 코드 보시면 A마이너 2, F, E 이렇게 한마디에 코드가 3개가 나옵니다. A마이너 2, F, E A마이너 2 D마이너 1, 2, 3, 4 그래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끝에 A마이너 F, E가 세 패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에서 D마이너 2, 3,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되고 코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가 들어가는데요. 궁 네, 궁 짠, 궁 짠 네. 음을 치시고 베이스 치시고 코드에 화음을 쳐주시는데 치면서 음을 왼손에 힘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음이 없어지죠. 이렇게 이걸 빨리 해주면 스타카토가 되죠. 그래서 요 그대로 A 마이너 F A 마이너 F D 마이너 D 마이너 베이스 4번이죠. 세, 이, 짠. 네. 이런 식으로 연주가 하시게 되겠습니다. 프리 코러스에서는 그냥 한 번씩 저는 찍어줬는데요. A마이너 2, F, G. 네. G 같은 경우엔 F 코드에서 그대로 두 칸, 한 칸, 두 칸. 네. 3프렛 G로 잡았습니다. 뭐 물론 G를 이렇게 잡아서 상관없는데 이 보이싱이 조금 예뻐서 저는 A마이너 2, F, G, D마이너 2, 3, G 이런 식으로 갔고요. 다시 또 A마이너 2, 3, G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G, D마이너 2, E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보시면 코드 진행 A1, 2, F, G, 1, 2, 3 G, G, 2, 3, 4, 3, 4, 네. 이런 식으로 연주, 프리코러스 부분을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코러스의 부분에서는 같은 패턴을 그대로 연주했습니다. 근데 같은 코드 패턴을 그대로 진행되는데 주법만 스트로크식으로 거의 뭐 이 주법과 동일하게 굳이 스트로크 연주 안 하시고 그냥 이 그냥 앞에 했던 그 아르페지오 패턴대로 그대로 연주하셔도 관계없고요. 네. 요거는 조금 원하시는 대로 재밌게 한번 바꿔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코드와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.